혼다 코리아가 인터넷 주문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나섭니다. 일부 온라인 전용 모델을 선보일 뿐인 타 브랜드와는 달리 고객들이 혼다의 정기종 모델을 인터넷 주문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혼다 자동차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온라인에서 저희들 모든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올해 내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단순한 판매 경로 변경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통한 이점도 최대한 살린다는 계획입니다. 원 프라이스 정책을 저희들이 자동차 쪽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. 어느 매장을 가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희 혼다 가격은 동일한 가격으로 고객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다. 이 시스템은 55억의 투자 금액을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. 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 판매 방식은 자동차 모델에만 국한되며 혼다 코리아의 모터사이클 부문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유지, 오프라인으로만 판매가 진행됩니다.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비에 맞춰 신차 출시도 함께 예고했습니다. 올해는 5가지 기종의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상반기에 2개의 기종이고요. 하반기에 3개 기종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 모델은요. CRV입니다. 가까운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동시에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2022년 3,142대를 팔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7.9% 감소한 혼다 코리아. 모재팬 운동 이후 계속되는 실적 한파를 뚫고 따뜻한 봄날의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혼다 코리아의 노림수가 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.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.